앞에서 이제 이수연 작가님 작품 나오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이 작가님 작품 나오셨잖아요. 그래서 이 작가님 대본이 다른 작가님들보다 더 촘촘하다, 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대본 받으시면서 전작과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되는지 좀 세 분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유재범 씨부터. 네. 예, 차별화하는 것보다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과 라이트라는 작품의 그 작품은 다른 작품이고 계절도 다르지만 시작이 다르지만 두 작품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배우는 대본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그 연기하는 게 직업인데 그 작가님의 대본을 읽다 보면은 인물들이 많이 외로워 보인다는 어떤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건 저의 개인적인, 유기적인 그런 관점이긴 한데, 그 외롭다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고, 근데 이 사람들의 결핍이 이상하지가 않다는, 그리고 이유가 있고, 나름의 신념이 있고, 절실이 있고, 그래서 그것들이 충돌하는 것이, 좀 겪어보지 못한, 기존 작품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떤, 배우로서의 어떤 화물감을 주는 것 같고요. 그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. 그걸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지만 그걸 잘 못할까라는 불안감도 적혀 있고 사실이고 그 주경문을 예를 들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의사이지만 이 사람 안에 또 다른 또 욕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주력기도 하고 또 해냈을 때의 짧은 쾌감이 있지만 다음 신을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또 고민도 쌓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작품이 끝났고 지금 이제 작가님이 두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틀림없이 배우분들의 연기와 저희 스태프들의 노력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르지 않고 어쩌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재미들하고 다른 청량감도 시원한 청량감이 있고 좀 알싸한 청량감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희 작품만의 매력을 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제가 생각할 때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밀의 숲은 어떠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1부부터 16부까지 진득하게 쭉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라이프는 좀 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떨 땐 그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차이점에 대해서는 유재명 형님과 이규영 씨가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부분, 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본질은 뿌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작품 다. 작가님을 미처 파악하지는 쉽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을 때 언제나 항상 옳고 그르건 간에 맞고 틀리건 간에 그 뿌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시스템 결국은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이번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.